노무사가 알려주는 꿀팁 하나.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. 우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, 메일, 뭐 동료들의 진술, 증언.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인데요. 객관적. 그리고 인사팀에 면담 요청을 하세요. 아.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그래, 길이 열리니까. 네, 맞아요. 인사팀에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그쵸.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좋은 방법 알려주셔가지고. 그 이번에 법이 좀 개정됐거든요. 과태료 부과가 어? 개정이 됐어요. 올해 이제 10월 1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족인 경우에는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주의 객관적인 조사 의무. 조사 과정에 있어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들어간 내용으로 그래 이게 보장이 돼야지 개정 업데이트가 시행하는 면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네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진짜 이런 경우도 있더라 싶은 케이스 혹시 말씀해주실 거 있으세요?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이셨는데 네. 아무래도 좀 자리를 자주 비우게 자주 되잖아요. 가지. 근데 그거를 이제 상사가 좀 안이꼽게 봐가지고 오해도 왜 이렇게 자리를 비워? 네 그러면서 이렇게. 앞으로 화장실 갈 거면 대변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어머. 말을 하고 가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. 아, 아. 네. 아니 그런데 진짜 나 같으면 응. 그래요. 똥 싸러 가요. 그래. 그래. 아. 당구나 시작. 똥 싸러 간다고. 맞아. 나 같은 놈은 흔하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 뭐 이런 거랑 이제 여러 가지.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국에 인정이 돼가지고 네, 징계도 받으시고 부서 이동도 하셨어요. 아 그랬군요. 근데 그 옛날엔 그 저기 직장 상사가 이사하면은 직원들이 와서 짓날려고 그랬어. 어 맞아 얘기 들었어. 그런 얘기 들었어요. 네. 그때 참고 살았지 모르고 또 그쵸?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법인에서 웹진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. 웹진? 웹진은 한 주간 있었던 노동 이슈들, 다음은 정보지라고 보시면 아, 돼요. 아, 그런 것들. 네. 네. 이른바 회식 갑지.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저희 이제 자문사, 자문노동조합에게 보내고 있습니다. 아하, 보내주는군요. 예. 아, 또 웹진도 직접 만드세요. 네. 아, 일이 많으시네. 실제로 저희 보시는 분들이 원문 뉴스를 바로 볼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웹진이 PC에선 다 열리는데 핸드폰에서도 잘 열리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. 쭉 보고 걸려야 되는데 걸렸다. 이렇게 링크가 잘 걸렸고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웹진 업무는 끝입니다.